하이 스윗. 자, 이 모자 쓰고 나오면 뭐다? 네, 그렇죠. 라떼 꼰대 스토리.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또 지금 꼰대 찍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비디오는 건너뛰셔도 좋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렇게 꼰대 얘기라고 하긴 어려운 게 나름 해적선에 승선한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얘기해야 되지 않나? 아, 옛날엔 이랬는데 최소한의 히스토리 중요하잖아요, 그죠? 히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한 그런 캐릭터입니다. 링고 후크. 네, 후크 선장이 나왔어요, 또. 자, 오늘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최근에 좀 핫한 이슈인데, 원래 좀이 얘기를 다뤄보고 싶었어요, 예전부터. 인앱 결제, 구글 플레이에 인앱 결제를 구글의 결제 수단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굉장히 핫하죠. 물론 구글 얘기예요. 애플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애플은, 아, 저 깡패 새끼들. 말도 안 듣고 얘기해봤자 들을까? 일단 먼저 구글부터 어떻게 족쳐보자 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한테까지 아직 영향을 주고 있진 않은데 뭐 언젠가는 일단 구글과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애플 쪽에도 얘기가 나오겠죠. 전반적인 얘기입니다. 모바일 쪽의 전반적인 얘기. 그러니까 30%의 결제 수수료. 결제 수수료라고 하기보다는 그 플랫폼 이용 비용이죠. 플랫폼 이용 비용 30%가 과하다 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뭐, 심지어 깡패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정말 과한지, 깡패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기사를 하나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제가 자주 보는 매체입니다. 바이라인 네트워크스에서 2020년 10월 3일에 쓴 기사가 있어요.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정책, 오해 말고 이해하기. 그렇죠.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돼요.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앱을 구매하고 나서 앱 안에 있는 콘텐츠를 구매할 때, 우리 원래 유료 앱을 살 때도 30%의 수익 쉐어를 하잖아요. 애플과 우리 앱 개발자 사이에는 30% 또는 소규모 앱 개발사인 경우에는 15대 85. 우리가 85를 가지고 애플이 15를 가지는 그런 식으로 수익 쉐어를 하고 좀잘 나가는, 잘 파는, 돈 많이 버는 그런 개발사들은 애플이 30%를 가져가고 개발사가 70%를 가져갑니다. 이게 유료 앱을 다운로드 받을 때 기본적인 룰인데요. 이걸 앱내 콘텐츠 구매까지도 확장시킨 게 인앱 구매예요. 이거 굉장히 예전부터 민감한 주제예요. 왜냐면 이건 그 플랫폼이 운영될 수 있는지 없는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이해는 있어야 되고, 이 부분에서 모르고 그냥 허튼 소리 하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모자를 썼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설명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디지털 재화를 거래할 때만 이해예요. 그죠? 좀 확대를 할까요? 네, 그죠? 우리가 뭐 쇼핑을 할때 현실 세계에서의 어떤 사용하는 물건이면 상관이 없는데 디바이스 안에서 그 플랫폼 안에서 소비를 하는 게 있죠. 음악이나 게임이나 만화, 게임 안에서의 아이템 같은 거, 만화 같은 거 다음 회차, 뭐 그런 것들을 구매해서 폰 안에서 그냥 쓸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애플과 수익 쉐어를 해야 된다. 구글과 수익 쉐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정책이죠. 그리고 유료 앱은 처음부터 아예 결제를 하는 순간부터 수익 쉐어를 하기 때문에 인앱 결제. 뭐 물론 유료로 구매를 했는데 그 안에서 또 인앱 결제를 하라고 하는 양아치 같은 앱도 있어요. 네. 그런데 뭐 그건 또 그만큼 앱에 자신이 있는 거지. 우리 앱은 유료로 네가 구매를 했지만 이 안에서 뭔가 추가적인 콘텐츠를 사용할 때또 결제를 할 만큼의 가치가 있어. 재미가 있어. 뭐 그럼 오케이. 인정. 그래서 뭐 이제 스타트업 생색에 악영향을 줄까? 이게 뭐 이쪽에서도 생각보다 스타트업 업계의 파장이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좀큰 기업의 문제입니다. 사실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 같은 회사도 30%를 낼까? 넷플릭스가 이걸 하지 않죠. 그래서 애플과의 사이도 나쁘고 애플도 직접 서비스를 하고 영화 서비스 같은 거막 하고 그러잖아요. 인앱 결제가 만들어지고 난 2014년이었나요? 그때 이후로 외부 결제 링크가 있으면 리젝이에요. 이건 인앱 결제를 우회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판단하에 모두 다 리젝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결제와 관련한 언급을 하질 못하죠. 언급을 할수 없어요. 그래서 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구글 플레이와 결제 시스템은 별도인가 하나인가? 따로라는 거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따로 있고, 결제 시스템은 구글이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이 있는데, 저걸 여러 가지 결제 시스템을 쓸수 있게 해라 라고 하는 게 이번 핫한 이슈죠. 한국에서야. 이건 이제 구글이 평소 때 개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애플은 처음부터 월드가든이죠. 우리는 우리끼리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낼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벽을 치고 벽 안에서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했지만 구글은 처음부터 개방성, 우리 모두 다 같이 손잡고 같이 가보자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타사 앱 마켓이 허용되죠. 좀 이따 얘기가 나올 뭐 원마켓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앱 마켓이죠. 그리고 삼성은 또 따로 갤럭시 스토어인가?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미안합니다. 그런 식으로 앱 마켓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아마존도 아예 그쵸 안드로이드를 마개조해서 네 안드로이드를 마개조해서 자기만의 어떤 OS처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스토어도 아예 아마존 스토어를 따로 가지고 있고 자 그렇습니다. 먼저 그래서 제 의견을 얘기하자면 뭐 어느 정도 제가 얘기하는 톤에 의해서 다들 알고 있겠지만 저는 이게 과한 수수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죠. 제가 옛날에 출판사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출판사를 제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망했지만. 이것도 언젠가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한번 제가 썰을 풀 기회가 있겠죠? 아무튼, 출판사를 하고 말아먹으면서 그 출판 시장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부조리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뭐, 아, 이런 이유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애플과 앱 개발자 사이에 7대3이라고 하는 수익 공유 그 비율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건 네, 송곳이란 만화에서 그랬나요? 서 있는 위치가 다르면 풍경도 다르다는 것처럼 제가 별로 앱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관대하게 뭐 그래 이 정도 때가 라고 생각을 할수 있죠. 애플과 수익 공유하는 30%가 10억이 되고 20억이 되면 와 저거 1%만 낮춰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저도 맞아요. 네, 이건 다들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제 의견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의견을 먼저 얘기한 이유는 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은 가능한 그냥 사실만을 배치하려고 해요. 물론 제가 선택한 사실들이겠지만. 자, 그럼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두 가지. 하나는 애플과 구글이 수익 시야가 30%라면 예전에는 어느 정도였지? 애플과 구글이 들어와서 망친 건가? 라는 의문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럼 또왜 애플과 구글 말고는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하지? 뭔가 세상을 바꾸려면 힘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해서 바꿀 수도 있지만 직접 뭔가 창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원스토어 같은 것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일반 언론사들의 기사는 잘안 가지고 오는데 워낙 예전 기사들이라서 남아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월드 모바일 컨그레스라고 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하는 모바일 회사들의 컨퍼런스가 있죠. 그래서 이쪽에 보면 뭐 애플을 제외한 거의 모든 회사들 모바일 비즈니스를 하는 많은 회사들이 여기에서 함께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2010년 기사인데, 이제는 뭐, 애플은 관심 바뀌고 모두가 구글을 주목한다. 라고, 막 그때 이제 안드로이드가 처음 막 나오고, 어느 정도 쓸만해지기 시작했던 시절이죠. 이쪽은 통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이 통사들 얘기죠. 막, WAC, 글로벌 슈퍼 앱 스토어, 표준 플랫폼, SK텔레콤이 주도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보면, 아주 예전부터 여러 회사들, 뭐, SK텔레콤도 독자적인 앱 마켓을 만들었었고요. 그게 구글의 안드로이드만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플랫폼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마켓을 만들었고요. KT도 만들었어요. 올레스토어라고. LG U+도. 유플러스 스토어라는 걸 만들었었죠. 그래서 모두가 다 만들었습니다. 다 실패했지만. 물론 그걸 다 실패했다고 그렇게 퉁칠 순 없어요. 왜냐면 지금 원스토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티스토어랑 올레스토어, 유플러스 스토어, 네이버가 운영하던 스토어까지 합쳐서 하나의 어떤 앱스토어를 만들었습니다. 원스토어라고 있어요. 전 써본 적은 없는데 초반에는 여러 가지 뭐 이벤트도 많이 하고 혜택도 많이 하고 요즘엔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초반에 좀 저렴한 가격에 뭐 이제 문화상품권으로 앱을 산다든지 게임 아이템을 산다든지 아니면 뭐 이통사에 적립해놓은 포인트를 가지고 게임 아이템을 산다든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썼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 이슈의 중심에도 원스토어가 또 있죠. 물론 애플은 앱스토어밖에 없어요. 애플에서 스토어를 그레이 마켓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구글도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말고 다른 스토어가 나타나는 걸 환영하진 않죠. 플레이스토어에서 저 원스토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없어요. 아마 저도 생각하는 게 네이버가 처음에 저런 네이버 나름의 스토어를 만들다가 한계에 부딪힌 게 이통사들과 손을 잡지 못한다였던 것 같아요. 핸드폰을 우리가 자급제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이통사를 통해서 사게 되면 핸드폰에는 기본적으로 저각 이통사들의 앱스토어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통사들이 해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다들 좀
힘들고 포기하려고 할 때, 티스토어가, 지금 저 원스토어가 티스토어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티스토어로 그냥 다 합치기로 서로 약속을 했고, 그리고 네이버도 이통사가 아니니까 자기 스토어를 사용자의 폰에 설치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아, 이통사랑 손을 잡지 않고서는 우리의 스토어를 운영하기는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네이버랑 저런 이통삼사가 손을 잡아서 우리나라만의 스토어를 만들었죠. 어찌 보면 갈라파고스죠. 우리나라에 특화된 어떤 서비스를 잘할 수도 있지만, 또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만 특화된, 우리나라에서만 볼수 있는 그런 일도 벌어지겠죠. 저게 저렇게 성장을 하는 게 과연 앞으로 좋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 한국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줘라든지, 우리나라만을 위한 예외를 만들어 달라고 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일단 저 원스토어가 굉장히 커져서 세계적인 시장이 되고, 전 세계 표준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운영이 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죠. 왜냐면 플레이스토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애매한 포지션입니다, 여전히.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궁금한 거두 가지 중에서 애플이나 구글 말고는 스토어를 운영하지 않나? 운영은 해요. 하지만 역부족이죠.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는 말을 못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전엔 어땠나를 한번 볼까요? 좀 신뢰할 수 있는 소스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고요. 아무래도 저도 평소 때 관심이 좀 있던 부분이고, 평소 때 막연히 생각하던 부분이라서 정말 그랬나라는 걸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디지털 콘텐츠 유통 경로에 따른 합리적 수익 배분 조사라고 해서 한국 소프트웨어 진흥원이 발주해서 연구한 연구 결과를 좀 훑어봤습니다. 2006년 얘기예요. 벌써 어우 15년 전 얘기군요. 그래서 뭐 이건 어차피 공개되어 있는 문서니까요. 여기 보시면 여러 수익 쉐어에 대한 그때 당시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도라, DC 인사이드, 팟캐스트, 일러닝 쭉 있는데 그림 30번 이런 온라인 게임에 대한 수익 배분 구성 같은 거 보면 되겠죠. 자, 일단 먼저 모바일 음악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특히 모바일 음악. 여기서 보면 특히 이제 저런 벨소리에서 멜로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10%도 못 가지고 가고, 콘텐츠 공급업체가 60에서 64, 이통사는 10%지만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죠. 근데 원음 같은 경우에는 원음의 저작권, 실현, 가수죠. 음반 제작자가 25에서 35, 그리고 콘텐츠 공급업체가 이 정도, 이통사는 10%. 근데 여기가 어디냐라는 거죠. 콘텐츠 공급업체라는 거. 그래서 보통 저작권자, 작사, 작곡을 한 사람, 그리고 실제 그 노래를 부른 가수가 평균적으로 한5% 정도씩을 가지고 하고 각각, 그리고 음반 제작자가 한 25에서 35 정도를 가져가는 그런 식의 시장이었습니다. 음악은. 게임을 보면 게임이 이통사는 여전히 한10% 정도 수준이에요. 저렇게 폰에서 바로 다운로드를 하는 경우에 게임 개발사와 게임 공급사가 85 정도를 가져가고, 플랫폼 지원 사업자가 이 정도 조금 가져가지고, 이걸로 봐서는 이통사는 한 10%밖에 안 가져가는구나. 굉장히 착하구나. 이렇게 81% 막 87%, 90%까지 이 게임 개발사와 공급사에게 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었던 얘기랑은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자료를 설명하는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물론 전이 부분을 잘 모릅니다. 모비젠, 뭔가 굉장히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그런 아이디를 쓰고 계신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를 무조건 믿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었던 얘기랑 좀 비슷해서 저 표에 나와 있는 얘기 말고 뭔가 다른 숨어 있는 얘기를 하고 있나? 라고 한번 봤어요. 그래서 저 표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정보 영역에서 CP가 가져가는 비용이 한70% 수준이라고 했는데, 무선 데이터 매출 중 CP의 몫은이라는 포스트를 그 전에 썼는데, 이분이 거기를 보면 CP의 수익률은 한40%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벨소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좀 심했으니까. 게임의 경우도 그럴까? 실질적인 평균치가 한 40%밖에 나올 수 없는 거는 기본 수익률 외에 다양한 프로모션이 존재하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5대 5 정도까지 배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위에서 얘기했던 이 포스트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분의 다른 글을 보면 IR 자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KTF 쪽에서 낸 IR 자료죠. 이건 우리가 이만큼 장사를 잘했어라고 하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KTF 쪽에서 뭔가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 그렇게 썼을 거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무선 데이터 사용료라든지 뭐 메시징 사용료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제대로 공개가 잘안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가 어떨 때냐면 지금 2009년 막 이때잖아요. 이때는 아니지만 제가 2008년쯤에 얘기를 하자면, 제가 접는 소파를 하나 구매하려고 모바일 쇼핑이라는 게 처음 막 태동하던 때였거든요. 할인 쿠폰을 만 원을 준대요.
소파가 한 15만원짜리였는데 그래서 이거 해서 사야겠다라고 해서 막 그때 피처폰이죠. 아직까지 스마트폰 없을 때니까 피처폰으로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나도 뭔가 신문물을 접해야 돼. 난 얼리 어댑터 막 그래가지고 막그 소파를 구매하기 위해서 몇 단계 막 브라우징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인터넷 상황이 굉장히 안 좋죠. 데이터 상황이. 그래서 몇번 하다가 못했어요. 못하고 나서 바로 전화를 걸었죠. 콜센터에다가 지금 내가 막 결제를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 요금이 얼마냐 그걸 보고 내가 이제 쿠폰을 이렇게까지 해서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할인 금액보다 데이터 요금이 더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확인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상담원이 굉장히 실수를 했어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하셔도 돼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믿고 했죠. 근데 구매에는 실패했어요. 막 그때 당시에 UI UX가 후졌거든요. 그래서 구매도 못하고 나중에 요금제를 봤는데 그 잠깐 몇 단계 브라우징 했던 게 15,000원이 나온 거예요. 15,000원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데이터 요금이. 그래서 막 제가 엄청 클레임을 걸고 윗사람이랑 얘기해가지고 충분히 클레임 걸 만한 거였죠. 야, 얼마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썼는데 이게 뭐냐? 그냥 한몇 단계 더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아직까지 전투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요금 감면은 못 받아내고 KTF 기념품만 그래 받아냈습니다. 아, 하다가 이 통사 이름을 얘기해버렸네? 뭐 없는 얘기도 아니니까. 아무튼 이때 당시로는 데이터 사용료가 엄청났다고요. 3,000원짜리 게임 하나 받으려면 데이터를 10,000원 이상 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건 또 요금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때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 봤을 때 처음 애플이 앱스토어에 7대3이라는 걸 가지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천사라고 그랬어요. 와, 이게 가능해? 애플이 30%만 가지고 가고 월드와이드 배포를 하면서 결제를 다 처리해 주면서. 그래서 7대3이라고 하는 비율은 저희가 체감하기에는 정말 최적의, 최고의 비율이었어요. 자, 일단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 앱스토어라는 게 운영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하지만 그 앱스토어 같은 걸 운영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있고, 그리고 7대3이라고 하는 수익 쉐어는 물론 그게 얼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스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은 굉장히 초반에는 아름다운 비율이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애플과 구글은 이 앱스토어를 통해서 얼마나 수익을 올리고 있을까? 언제부터 수익이 났을까? 이걸 정확히 계산을 하는 건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려워요. 이건 마치 막 항공모함, 와, 항공모함에선 축구도 안 돼. 뭐, 이 정도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단지 예상할 수 있는 건 실제 어떤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 AWS 같은 걸 활용을 해보면 앱스토어 없이 내 콘텐츠를 배포하는 건 배포를 하는 스토리지 비용이 엄청 비싸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몇백만 원 그냥 나가거든요, 월에. 그 배포 비용만 해도 싼 가격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제와 관련해서도 단지 카드, 신용카드 수수료 이외에 여러 가지 결제와 관련한 수수료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원클릭 결제를 예전에 아마존의 특허를 활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특허 비용이라든지 또는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QA를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QA를 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이 언제부터 앱스토어에서 수익을 냈는지는 뭐 예상할 수 없고 지금 얼마나 수익을 내는지에 대해서도 예상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건 확실한 게 만약에 애플의 경우 인앱 결제를 풀어서 다른 결제 시스템을 쓸수 있게 허용을 한다? 그러면 앱스토어가 더 이상 운영될 수 없어요. 존재할 수 없어요. 사라지는 거죠. 왜냐? 이거 한번 생각해볼까요? 제가 만약에 어떤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한다고 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아이폰에다가 꽂는 DMB를 산 적이 있거든요. 야구를 보기 위해서. 한 4만원 정도 하는 제품이었고, 앱을 다운로드 받고 DMB를 딱 꽂으면, DMB를 통해서 방송이 앱으로 나와요. DMB 디바이스에 전용 앱이 있는 거죠. 이 제품을 개발한 회사는 이 앱을 배포하기 위해서 얼마를 썼을까? 한 푼도 안 썼죠. 왜냐면 앱은 무료거든요. 애플한테 어떤 비용을 낼 필요가 없어요. 이 앱을 100만 명이 다운로드 받든, 1000만 명이 다운로드 받든, 이 앱을 배포하는 데 들어가는 스토리지 비용과 그리고 트래픽 비용은 무료입니다. 여러분, 트래픽 비용이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앱스토어에서는 앱을 무료로 그냥 배포를 해도 돼요. 앱 개발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DMB 장비 가격에다가 붙여서 팔면 되거든요. 그냥 이 회사는 애플의 서버를 이용해서 월드와이드하게 자기네 앱을 무료로 배포를 하고 하드웨어만 판매하면 되는 거죠. 물론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애플 디벨로퍼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1년에 100달러짜리 한국 돈으로 한 12만 원 하는 그런 애플 개발자 프로그램 가입비가 있죠. 그건 사실 회사 입장에선 푼돈이에요. 그걸로 서버비를 대체한다? 아, 아니죠. 물론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런 장비를 개발하는 회사들은 MFI라는 Made for iPhone이라는 어떤 라이센스를 따야 되고 그 라이센스 비용이 한 대당 1달러에서 2달러 사이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꽤나 비싼 거죠. 하지만 이건 또 이제 라이센스 비용이잖아요. 라이센스를 하기 위해서 애플이 여러 가지 검사하고 QA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증을 하는 그런 비용이죠. 그래서 이건 또 앱스토어 운영하는 서버비,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는 비용이랑은 또 달라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 하드웨어를 팔고 앱은 그냥 무료로 하는 어딘가 다른 수익원이 있고 앱스토어에서는 무료로 그냥 앱을 배포하는 회사들만 있으면 앱스토어는 망하겠죠. 그럼 물론 애플도 서버 비용과 트래픽 비용을 아이폰에서 올리는 수익에서 일부 보전해서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서 충당할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 애플 내부에서 앱스토어 부서는 수익 못 올리고 돈만 갉아먹는 부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앱스토어 부서가 쓰는 비용을 줄이느냐? 그걸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앱스토어를 어떻게 하면 좀더 다이나믹하게 만들까 그런 걸 고민하는 그런 기회는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걸 잘 몰라서 순진하다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인앱 결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신용카드 수수료 2~3%를 내고 우리가 앱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전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앱스토어가 있기 전에 맥용 앱을 만들고 월드와이드 배포를 하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너무 맥 시장이 작아서 그걸 이제 월드와이드하게 배포를 해야 됐고, 전 그때 생계를 거기에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찾아봤다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월드와이드 배포를 할수 있을까? 앱스토어 없이 우리가 앱 배포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 결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그때 앱스토어가 있었으면 좀 굉장히 편했을 거예요. 그 앱을 잘 출시할 수 있었겠죠. 근데 제가 그때 알아본 바로는 월드와이드하게 결제를 대행을 하면 15에서 20% 정도 결제 수수료가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따로 배포를 하고서도. 그래서 구글이 독점하고 있는 인앱 결제를 만약에 독점을 해제하고 아무 결제 시스템을 쓸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면,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간의 수수료 인하가 있을 수 있죠. 중소개발사 입장에서는 또 약간의 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 결제를 하면서 배포 클라우드 같은 걸좀더 저렴하게 제공을 해 준다든지, 어차피 배포 서버는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웹툰을 구매하면 웹툰의 배포는 그 웹툰을 서비스하는 회사가 직접 배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 중소규모의 개발사들한테는 큰 혜택은 없을 거고, 이미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또는 그런 결제 시스템을 만들 능력이 되는 좀 거대 게임사나 아니면 포털사 그런 곳에는 좀 이익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수료율에 있어서도 애플은 이미 보면 좀큰 회사한테는 여전히 30%지만 중소규모의 회사들에게는 수수료를 15%로 낮췄잖아요. 이게 뭐 충분히 지금 애플 애플이 앱스토어로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중소규모의 회사들이 성장하기까지는 애플도 함께 동반자적인 생각으로 함께 간다라고 해서 이렇게 15%로, 사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크지 않은 금액으로 좋은 일 하자라는 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런 중소규모 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완전히 한톨한톨다 뽑아 먹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식의 프로모션을 하지 않겠죠. 이 정도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봐요. 플랫폼 운영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플랫폼의 폐해를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좀 플랫폼 자체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건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은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주식을 예를 들어봐도 보통 KTNG 같은 담배 인삼공사, 뭐 새로운 기술이 나올 게 없죠. 그냥 고만고만한 흡연자들 또는 이제 인삼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혁신, 어마어마한 혁신 없이 그냥 그 시장을 운영해서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하지만 굉장히 탄탄한 그런 시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KTNG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오르는 걸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배당을 보고 사요. 그리고 그런 회사는 배당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으로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수익 난걸 그냥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배당이 많은 회사가 좋은 회사는 아니라고들 얘기를 하죠. 특히 IT 기업들은 배당을 많이 할순 없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웬만큼 이익을 냈으니 이걸 가지고 시장 참여자들, 파트너들에게 다 나눠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놓고 새로운 사업을 해서 혁신을 해서 그 혁신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고 시장을 더 키우고 우리가 좀더 이걸 잘 이어나갈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애플은 그런 걸 굉장히 잘하는 회사죠. 그래서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분야를 잘 몰라서 순진하게 잘 모를 때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사실상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해적선의 승선자들은 7대3을 애플 세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애플이 저 앱스토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함께 포함된 거고, 그 안에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앱을 배포하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 비용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애플의 QA와 관련해서는 그것도 서비스이지만 서비스로 생각하지 않고 그걸 이제 강압적으로 뭔가 애플이 시장을 통제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우리는 앱스토어 위에서 뭔가 서비스를 하고 비즈니스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플랫폼을 운영하고 그 수익 쉐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셔야 돼서 이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에 또 뭔가 내가 떠오르는 게 있으면 한번 이 모자를 쓰고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keep going, Swift High!